위에? 네. 사람 계시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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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방송 중인데 이거 네. 저희 얼굴만 나오게 좀 촬영해도 될까요? 아, 괜찮은데. 아, 저기에요? 어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네. 화장실 좀 갔다 와라. 화장실이 화장실 어떨까? 조금 저기 한데 옛날 화장실이라 아, 괜찮아요? 최미 고생 많지. 아 근데 진짜 나도 피곤해 죽겠다. 따라가려고? 이 변태 새끼냐? 저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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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남순이 간대냐고 모르겠어. 담화. 옛날에 요 골목길에 주림님이랑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 집. 아는 사람이랑 알아가지고 여기 셀리 단골집이라고? 아하 불편해. 아니야 여기 도화랑 온 곳 여기 아니야. 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인생 담화. 이야. 사주 앤 타로. 아니야 여기 셀 그 뭐야 거기 온 거 아니야. 에? 아니 그게 아니고 19. 저 아, 본인 저, 본인 찍고 아,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깜짝이야. 다른 방송에 실수 안 하죠? 같이 들어갈래? 아니 밖에 있어. 여기 어? 다른 오케이. 포즈 한 번만. 으아! 갑시다. 화장실 키가 있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열면 열려요?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 가자. 미쳤나? 야, 미쳤나? 됐어. 왜 화장실 안 가셨어? 아,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여기 시청자분들 여기가. 잘 서나? 어떤 적에는 안 서가지고 넘어져고 가. 네. 물 받을까요? 뭐 여기가 연애운 애정운 거는 이제 타로로 보시는 거고 네. 사주를 보시려면 생년월일 시를 넣고 보시는 건데 네. 이제 사주는 전후반을 이렇게 좀 길게 볼 수가 있고 네. 타로는 지금 현재 한 네. 3-4개월 그 정도까지. 그러면 네. 몇 시에 태어난지 알아야 된다고요? 몇 시에 태어난지를 아시면 더 확실하고 모르시면 대강 뭐 몇 시쯤 뭐 그렇게 해도 2시간 간격이니까 시간은 그럼 그걸로 궁합을 볼 수 있어요? 사주로? 네. 네네. 오, 그럼 그게 더 확실하고 확실하죠? 네. 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아세요? 저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잠깐만요. 네. 어머니, 나 몇 시에 태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저 오후 2시. 네. 89년생 11월 23일. 89년 11월 23일. 11월 23일. 네. 이거 그 큰 글씨죠? 안 변하는 생일.
매년 안 변하고 그냥 항상 이생일로 네네네 그렇죠. 양면. 그럼 오후 2시 네. 그럼 미시 이름이? 이름이 박중규. 박준규 씨. 중중. 중. 무걸 중에 별규요. 규. 이 박씨들 남자들이 순한데. 아 그래요? 네. 순한데 고집은 좀 있어요. 아 네. 언니는 무슨 몇 년생? 저는 92년. 92년. 10월 28일이요. 10월 28일. 양력. 양력. 시간은? 오후 2시 45분이요. 응? 똑같으네. 네. 미시 이름이 고두림이요. 두림 씨. 네. 한글 이름이세요? 한문 있어요? 한문이에요. 그럼 이게 확실히 더 정확한 거죠? 아, 더 정확한 거. 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긴장하시지 말고 나쁜 거는 내가 고치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시는 게. 네.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붕붕 떠가지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쁜 거는 고치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요. 전혀 네. 그런 거 없어요. 뱀띠 맞죠? 네, 뱀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가까워요. 사주는 과학이라고? 그래? 두림씨는 원숭이띠 맞으시죠? 네. 원숭이랑 뱀. 잘 맞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잘 맞아요? 네. 중규 씨 큰아들이세요? 네네 장남이요. 네 장남이시고 나오네. 네. 어렸을 때 네. 저기 할머니나 다른 분이 좀 키웠어요? 예. 엄마한테만 안 컸고. 예. 저는 아기 때 계속. 예. 그래서 다른 분한테 컸거든. 그래서 할머니나 뭐 이제 고모나 이모나 그렇게 친척한테 컸을 수 있어요. 방풀 아니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아 그죠? 네, 네 부모님 밥 주셔가지고 할머니나 뭐 고모나 이모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규 씨는 네. 한 군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네. 엉덩이 뿔난 듯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인데요. 근데 이제 인기는 많습니다. 그랬고. 근데 준규 씨 성격이 네. 엄청 깐깐하다고 봐야 되고, 어쩔 때는 네. 편협심이 좀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 내가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하얀은 다 하얀 걸로만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런 면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내가 보는 틀하고 상대가 보는 틀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을 사람, 내가 믿을만한 사람, 네. 내 가족 그런 데서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면 그걸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쪽 말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중규 씨 말은 아닌데 내 생각이 맞는데 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남 귀를 좀 기울여라. 그렇죠. 너무 내 생각만 가지고 가면은 안 돼. 그리고 자존심 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배고파도 누구한테 나 배고파 밥 줘 소리 안 하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 우리 밥 먹자 그러는데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절대 밥 먹자 소리 먼저 안 해.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건 이 성격이니까 네. 그건 조금 살면서 이제 내 성격을 조금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면 훨씬 살기가 편하죠.
왜냐면 나는 하얀 성격인데 하얗게만 하면 검정색을 띄운 사람들은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조금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림 씨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숨기지를 못해요. 기분 나쁘면 얼굴이 벌써 나타나. 싹.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하고 하다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도 기분 언짢으면 한마디 탁 쏘고서 이렇게 싹 돌아서는 성격이거든. 아. 근데 길게 삐져도 길게 가질 않아. 금방 또 풀려요. 그래서 성격은 여성스럽다, 이제 재미있다, 유머스럽다 하는데 이제 그 기분 나쁠 때 그때 이제 좀 상대방 어머 내 말하는 게 기분 나빴나 봐 할 정도로 이렇게 아. 얼굴이 금방 싹 색이 변하거든.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준규 씨는 일단 사주로 들어갈게요. 궁합은 네. 나중에 봐드리고 네. 이렇게 되면 이 전기불, 모닥불, 이제 호롱불, 촛불 그런 불로 태어났어. 두 분 다 똑같이. 그래 되면 어디 가든지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다. 근데 준규 씨가 이렇게 되면 제일 높은 아버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인정하죠. 아, 네. 네. 그래서 어른이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하나 말아. 그래서 같은 동료들이 그러면 더 기분 나빠. 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몰고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네.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는 습관 그런 게 좀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항상 바쁘면서 남들을 좀 많이 챙겨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따러요. 그래서 준규 씨가 인정도 있지만 인기가 많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는 성격. 아 나중에 일을요? 앞당겨서 걱정을 해. 네. 앞으로 며칠 남아있는 걱정도 오늘부터 하느라고 그냥 다른 일을 못해. 그래서 걱정은 천천히 해주는 게 좋다. 아, 네. 그래 되고 직업적으로는 인기 직업 갖는 게 좋다. 그래 되고 항상 그래도 유머스럽다. 이제 머리 이 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건 돈을 알뜰하게 좀 써주는 게 좋겠다. 왜? 돈 잘 안 쓴다 하면서도 어디 가면 노는데 첫째 노는데 가면 돈 잘 쓰는 성격. 그래서 돈 좀 아껴 쓰는 게 좋다. 예를 들고 이 사주는 절대 여럿이 이렇게 자는 뭐 가장 부장 뭐 이사 막 있는 그런 직장에서는 생활 못해.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사주가 이제 부모님하고 조금 아까 이제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외할머니가 키워줬다 이제 그랬는데 네. 그렇게 큰 게 잘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규 씨는 남자들이 다 사업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네. 누구나. 네. 근데 준규 씨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야청청 이렇게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네. 내 자영업이나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 어려서 40대 전에는 네. 누가 월급을 내가 일하면 월급을 이렇게 정해서 주는 네. 그런 쪽이 좋고 나중에 40세 후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네. 그때는 사업적으로 가도 괜찮아. 그래도 있고. 어렸을 때 사업하면 안 좋나요? 어렸을 때 사업을 하면 돈 관리를 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네, 맡겼어요. 네, 네. 네. 엄마가 해주셔요? 네, 부모님. 네. 그러시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내, 왜 그러냐면 준규 씨가 돈 관리가 좀 안 되니까 큰 돈이 이제 이렇게 되면 준규 씨가 그렇다고 뭐 막 아무데나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사람이 돈이 모아지다 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재테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남의 말 듣고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큰 돈을 한번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운이냐면 32래. 아, 32래. 네. 32래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덕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에요. 경규 씨가. 네, 네. 예, 그래서 사람은 가려가면서 좀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배탈 났다 그러고, 조금 인색하게 하면 아, 돈 잘 벌면서 짜게 논다고 또 그런 소리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 이렇게 겉으로 좋은 척 해도 속으로는 가려가면서 만나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사주가 이제 언제 쪽부터 많이 더 좋아질까요? 이제 하면 이사주가 인기 직업 가지라 했죠. 네. 예,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제 뭐 방송국 뭐 아나운서 쪽 말도 잘하는 그런 쪽이에요. 이제 BJ 쪽 하셨으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어, 네. 그럼 여기서 더 말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진출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항상 쉽게 이제 하면 그 길을 못 갔으면 나쁘게 체하로 보면은 야간 없어 가야 돼. 그런 얘기가 되게 있거든요.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약간의 상대를 즐겁게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서비스도 이제 들어간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잘 맞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도 있고.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사업, 이제 사업적으로 저는 돈 관리가 안 된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37에서 마흔, 이제 42, 요 운까지 자면은 요때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네. 지금 중규 씨가 그래도 알뜰한 편이에요. 그렇게 사람 막 돈 막 함부로 쓰진 않아요. 돈 잘 모아요. 응, 알뜰한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되면 저한테 요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저당 잡힌 집만 남는다. 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막 이리저리 사업에다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크게 내 돈이 비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기는 사업한다 해도 실제 빈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할 때 절대 내 명의로는 하지 마시고 부모님 명의나 또 이제 결혼하시게 돼서 와이프가 좋으면 와이프가 사업운이 좋으면 와이프 앞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48세가 지난 뒤에는 중규씨 앞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50 중반 60 환갑 이때는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쪽으로 진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 보죠. 언니 두 분. 11년을 더 방송해야 되나? 뭐 그 더 좋은 쪽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또 뭔가 하셔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최고 이제 좋은 운이 지금 돈 버는 운, 돈 알뜰하게 모아지는 운이 이제 지금 29. 32부터는 돈이 잘 모아지는 운이니까. 그래서 돈은 일찍부터 돈이 따르는 운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따르는 운이 32부터. 그러니까 이때 알뜰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재테크를 부모님께서 잘 해주시면 준규 씨는 돈 없다는 생활 저기는 안 하고 살아 평생. 아 평생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숨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준규 씨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항상 타인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게 좋죠. 숨어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제 두림 씨는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준규 씨하고 똑같이 이런 전기불 촛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하면 상당히 남한테 잘 베풀어요. 네. 그런데 이사주가 은근히 고독을 즐겨요. 네. 그리고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4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성격.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말을 자주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어디 가서든지 말도 잘하고 또 성격이 솔직 담백해가지고 아닌 거는 그 자리에서 탁탁탁 처리해버려. 절대 우물우물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두림씨가 손해볼 때가 많아. 너무 정확하게 흑백을 딱 가려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은 약간 좀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좀 있어줘야 돼. 왜? 해놓고 보면 돌았으면 두림씨가 후회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조금 너 잘했어, 너 괜찮아 하면 좋아하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 싫어하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상대를 칭찬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두림씨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하고 가면 그 사람들하고 딱 융화가 되는데 너무 그 사람하고 딱딱 정리를 해버리려면 나중에 두림씨가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잘라놓고 부르기는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르려 하지 말고 이어나가되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을 점수를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 두림씨도 이 머리 쓰는 게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두뇌 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평생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건 하지 마세요. 아 돈이요? 돈 빌려주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돈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 사주가 돈이 좀 잘 불어난다. 잘 늘릴 수 있는 사주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림씨도 돈을 그렇게 예쁘게 쓰는 성격은 아니다. 항상 돈에 대한 걱정 그런 걸 먼저 하고 쓰는 사람이다. 이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돈 부풀리는 거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잘 모으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물에 빠져도 누가 새끼줄이라도 던져주면서 자꾸 나와라 하는 그런 죄라 인덕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인덕이 아주 없지는 않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요모조모 나한테 좀 소식통을 잘 전해주는 그런 인재자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말을 좀 들어주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단지 결혼은 좀 늦게 하십시오라고 나왔어요. 29 전에는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좋아도 28, 29에는 연애를 1년 이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참, 정말 그 사람이 결벽하다는 걸 믿으면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왜 좋다라는 사람 나타날 때 있잖아. 이제 저 사람은 정말 놓치기 싫어 하면 금방 결혼하면 속아서 갈 수 있다. 결혼해놓고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29까지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있고 이제 말하는 직업 두림씨도 잘 맞습니다. 근데 좀 여행 자주 가요? 아니요. 여행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콧바람을 한 번씩 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냥 이렇게 시내나 도시 이런 저기보다는 약간 나무 냄새가 나는 흙냄새 나무 냄새가 나는 산을 끼고 드라이브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높은 산은 아가시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없지만 힘드니까 약간 이렇게 변두리 이제 동산 그런 저기라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좀 걷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데 가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고 또 집을 사놔도 베란다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어보면 산이 옆으로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멀게라도 이렇게 산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뒤가 산이라 뒷베란다 열면 산 냄새가 이렇게 난다든지 그런 데서 살면은 참 좋고 그래서 그런 산 냄새를 맡아주는 게 좋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뭔가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데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살짝이 산 밑에 가서 앉아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빨리 그 얘기가 떠올라. 네. 그래서 산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고 종교를 가져도 이런 사주는
천주교나 불교보다는 아니 저기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이 더 잘 맞습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절을 안 가도 산 쪽으로 많이 가주면은 좋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성 간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 보면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럴 때 너무 탁 잘라서 우리 그만둬. 우리 끝내 소리는 먼저 할 생각 하지 말고 조금 참아줘. 네. 먼저 해놓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는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주는 언제 그래도 내가 최고 좋아지느냐. 이제 그래도 근데 누구를 만나도 누구하고 결혼을 해도 두림씨는 늦게까지 일을 좀 해줘야 돼요. 일을 계속해. 예. 네. 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돈줄이 좋은 사람, 돈뿌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을 늦게까지 벌면 훨씬 내가 남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일찍이 놔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돈을 쓸 수도 있는 돈이 되거든요. 왜? 인기는 있는데 가만히 집에 들어앉지 못하고 불러내면 나가야 되잖아. 네. 그럼 차 기름값 줘야 되고 점심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출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일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인기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만 이사주는 조금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도 좋아서 이제 얼른 자면 기자나 그런 쪽으로 일을 했어도 잘할 수 있어. 말 잘라서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남자들이 좀 넘실넘실해요. 그러는데 내 남자는 어쨌든 29이 지난 뒤에 결정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연애는 편하게 하되 결혼 결정은 29이 지나서 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부터 결혼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30, 31, 32, 33, 34까지는 결혼운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혼하면 원하는 사람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러는데 내 남자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유머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뚝뚝한 사람 싫어해 드림씨가. 그래서 사람이 유머스럽고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제 그래 볼 수 있거든요. 네. 됐고 이제 궁합적으로 보면 같은 이제 모닥불, 촛불, 전기불 하니까 전기불도 여럿을 같이 많이 켜놓으면 더 화나잖아요. 네. 또 저기 뭐 모닥불도 딱 불 타는 데다 장작을 떠놓으면 더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두 분은 불이 불끼리 만났으니까 뭔가 화합이 잘 됩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띠로 잘 맞습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뱀띠하고 원숭이띠는 사신합이라 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삼합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이라. 근데 한번 딱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두 분이서 잘 때 어지간하면 다퉈도 화해를 먼저 할 생각을 해야 돼. 서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지 하고 딱 고집 세우지 말고 화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주는 서로가 궁합법으로 볼 때 다투지 다퉈도 잘 화해는 돼. 화해가 잘 되는데 먼저 탁 잘라서 우리 그만두자 그 소리는 서로가 하면 안 돼. 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나야 되고 이제 지금 저기 준규 씨는 이래 되면 우에는 이제 천간에는 불이 많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하가 이 땅에서 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두림 씨는 또 이 저기서 큰 호수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상의 덕을 볼 수 있다. 조상이 나를 많이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면 조상 제사 지내실 때 혹시 집에서 제사 지내세요? 아니요. 저희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가주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는 왜 조상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좋고. 이러면 이제 누가 더 사랑하게 되나, 누가 더 날 좋아하게 되나, 이제 그런 저기를 서로 또 궁금하기도 하죠.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나,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두림씨는 이 저기 서로 이렇게 잘 때 손해보는 사랑은 안 하게 돼 있어. 여기라면 이제 준규씨가 이렇게 될 때 이제 항상 두림씨를 같이 가깝게 하면,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돈이 잘 생긴다, 돈이 잘 모아진다. 일을 가까이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자식도 잔나비띠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 낳고 살림 늘었네요 하면 100% 맞아. 이렇게 궁합, 이제 이 저기 사주를 볼 때 잔나비띠 자식이 있어. 그러면 어? 얘 낳고 집안 늘었네, 살림 늘었네. 그래. 네, 맞아요. 근데 두림씨를, 준규씨가 계속 이러자면 재물이 상상 늘어난다. 아, 두림이를 옆에 놔둬요? 네. 그래서 보아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림씨는 준규씨를 볼 때 이러자면 항상 나를 좀 지배하려 한다. 뭔가 나를 내 의지대로 놔두지 않고 꼭 내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라 하는 사람들 있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은근히 어쩔 때는 오빠 마음대로만 다 할라 하지 하고 서운할 때가 있거든. 그래도 그게 상당히 두림씨를 또 좋게 해주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빠 말을 듣게 되면 그래도 내가 오빠한테 크게, 오빠도 득이 되고 두림씨도 그 지역에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궁합입니다. 근데 준규 씨가 조심할 건 두림 씨를 너무 완강하게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르라고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고무줄처럼 두림 씨가 저만큼 가면 늘어지게 이렇게 좀 놔둬야지. 너무 그냥 단단한 끈으로 묶어놓으면 끊어져 버리잖아. 두림 씨가 가고 싶으면 조금 이렇게 늘려줘야지. 그러질 않으면 성질이 있는데, 두림 씨도 성격이 있거든. 성질 있는 사람이거든. 고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마냥 저하다 뭐 내 마음대로만 한다 하면 두림 씨가 속이 뒤집어지면 나 오빠 못 보겠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준규 씨가 두림 씨를 100%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네. 그것만 조심하면 잘 만날 수 있어요. 네.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맞는다. 네네. 잘 맞는데 준규 씨가 너무 두림 씨를 가두려고는 하지만 내 손에 맞춰서 가려고는 하지만 약간 두림 씨가 좀 좌회전을 하려 하면 준규 씨도 좌회전 쪽으로 살짝 따라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자 하고서 끌어야지. 그리 가지 마 하고서 딱 잡아 당기면 안 돼. 근데 정말 죄송한데 좀 사람들이 물어봐라고 해서 그런데. 네네. 소궁합은 어떻죠? 소궁합? 이렇게 되면 소궁합은 좋습니다. 잘 맞습니다. 아기는 몇 명쯤? 그런데 이제 두림 씨가 사실 남자를 쉽게 잘 안 믿어요. 얼마나 됐어요 만나신 지? 저희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두림 씨가 쉽게 여자, 여자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를 쉽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많이 요모조모 따져보고 혼자 계산도 해보고 요것저것 좀 생각도 많이 해보는 그런 자거든요. 그래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규 씨를 100% 딱 믿지는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궁합이 뭐 만약 합방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는 많이 좋습니다라고는 못 보죠.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 소궁합은 좋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푸시를 많이 해야지 더? 준규 씨가 더 해야지. 아, 제가요? 네, 네. 준규 씨가 더 해야지.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준규 씨가 아까 처음에 내가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림 씨가 항상 좀 잘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네. 근데 두림 씨도 이래 되면 누구한테 가서
숙이는 여자 아니거든요. 절대 숙이는 여자 아니야. 네. 그러는데 이제 준규 씨가 그래도 드림 씨한테 좀 많이 손을 내밀어야지. 네.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셔. 그 저희 둘이 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일을 하면 좋죠. 왜냐하면 아까 불이 불끼리 네. 모이면 확 더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하면은 잘 어울리는 그런 쪽인데 일을 할 때도 이제 준규 씨가 너무 내 고집대로만 끌고 가지 말고 이제 드림 씨 저기를 조금은 살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드림 씨가 지금 금년에 네. 2017년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지금 좀 쉰 적 있어요? 4월 다 쉬진 않았어요? 네. 5월 중순부터 그래도 이제 좀 운이 좋아지면서 6월 달부터 많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운은 지금부터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은근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풀어지는 운, 좋아지는 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유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월, 3월, 3월부터 조금 그런데 크게 중규 씨도 그런데 4월부터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 아 예. 네, 4월부터 좀 바빠지면서. 아. 4월에 이제 네 좋아졌죠. 네, 4월부터. 근데 4월달에 그래도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은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아, 많았죠. 예. 네, 이때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제대로 안 돌았다든지. 그래서 좀 마음 상하는 일은 있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운은 두 분 다 많이 좋아지는데 준규 씨 조심하실 거 6월 달에 어느 여인이 또 나한테 대시해 올 수 있다. 아 6월 달이요? 네.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된다. 금년에 이 여자 잘못 만나면 독도 개도 다 놓친다. 독이 깨지면 개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도 개도 다 놓친다. 그래서 6월 달에 여인네 조심해야 된다.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는? 그 여자가 되게 그러니까 진실성은 없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드림 씨도 예쁘지만 그 사람도 이제 외모가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좀 유머스럽다 볼 수 있죠. 근데 진실하지 못해. 아 비즈니스. 그래서 절대 6월달에 어느 누가 나한테 대시를 해도 그 여자는 믿지 말아야 된다. 이때 거의 90%가 그런 자가요. 근데 자기가 이용해 먹고 싹 빠져버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무릎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살짝 연상이. 아 연상이요? 네네. 살짝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동갑이나 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자가 되면 조심하셔야 돼. 이때는 자기 욕심만 딱 차리고 네. 언제 봤느냐 식으로 싹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너 궁금하신 거? 저희는 결혼이 낫나요? 연애가 낫나요? 근데 이제 요 저기 때 이제 언제가 한번 서로가 등질 일이 있냐면 근데 이렇게 가면 결혼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드림 씨가 더 강하면 아무래도 준규 씨가 못 받아줘요 그걸. 네, 네. 왜 그러냐면 내 이 저희가 좀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준규 씨가 강하고 드림 씨가 좀 약하기 때문에 준규 씨가 남자 역할을 하면은 끌려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드림 씨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혼자 가만 놔둬야 돼요. 네. 네. 혼자 요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요때 뭐 왜 집에만 있어 좀 나와 나와 하면은 좀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나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그러면 너무 불러내지 말고
네. 한두 시간 있다가 지금도 못 나와? 그런 식으로. 네. 그 즉시에 막 끌어내려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결혼까지 가도 문제는 없는데 언제 이제 드림 씨 나이 29에 아까 내가 28, 29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네. 29에 헤어질 운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요때만 지나면 큰 문제는 없고 또 준규 씨는 여자하고의 문제가 저 32 요때가 돈 조심 여자 조심해요. 32요? 네네. 3년 뒤에? 네, 3년 뒤에 내가 요때 돈 조심하라 그랬잖아. 둘 다 3년 뒤에 얘는 결혼복이 입고 저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래서 32를 넘어서 하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29 넘어서 하면 괜찮아요. 궁금한 거. 저는 뭐 궁금한 거 이게 없는데. 저희 얼마죠? 가만 있어봐. 그리고 건강. 아 건강. 건강은 지금 저기 드림 씨 식사 제대로 잘해요? 네. 먹는 거 잘 시간 맞춰서 먹어야 돼요. 네. 내년부터 그러면 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혹시 위염 있어요? 속 쓰리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리고 밥을 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성격. 급하게 밥 먹지 말고. 네. 그래 되고, 이제, 준규 씨 같은 경우는, 그래 되면, 저기, 신장. 신장이요? 네, 신장. 항상 그래서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요. 술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덜 적하는 게 좋고, 네. 또, 이, 짜고 맵고 자극성 있는 거 그거는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좋아하는데 짜고 매운 거를? 네. 아 매운 거 말고 짜고 짠 걸? 네. 그래도 짠 걸 좋아하면 물이라도 좀 많이 먹어줘야지. 네. 그리고 잠을 좀 많이 평소 때 좀 자주는 게 좋고. 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체질이 스트레스로 가버려요. 그래서 잠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저기 매운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네. 매운 거는 조금 더 나은데 짠 거는 그래도 조금 덜 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짠 걸 좋아하시면 야채나 과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죠? 6만 원.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하, 아하, 아하. 얘는 어디 갔지? 맞는 거 같아요? 네? 맞는 거 같아요? 좀 그냥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차 지나가고 나서 아 뭘 내 6만원이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자 시청자분들 오늘 고드림님과 같이 번지점프 방송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나 이거 할 말 아 네 오늘 케이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앞으로 선생님 더 잘 되실 거예요.